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지능지수가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꼴로 태어나고 있대요. 이건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죠. 그 이유가 산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에 사는 흑인들은 대부분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농장주들이 돈 대신에 시중에 팔 수 없는 아주 질 낮은 싸구려 와인을 대신 준다는 거죠. 어차피 팔 수도 없는 술이니까 그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와인에 중독이 됐을 거고, 아이를 가진 후에도 술을 끊지 못했을 거고.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당장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와인을 마실 때면 당장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이 와인도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 무농약 딱지가 붙은 농산물처럼 와인에도 그런 딱지가 붙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와인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상품이 아닙니다. 이 와인은 아동을 착취하고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해 얻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어차피 돈 내고 마시는 거, 그렇게 정직하게 얻어낸 상품을 소비하고 싶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먼 나라의 일, 하지만 멀리 있지 않은 마음. 안녕하세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사랑해서 떠난다는 그대 거짓말이라도 믿어볼게요. 이 계절이 지나 바람 불어오면 잊혀질까요? 이제는 거짓말이 됐죠. 잊어요.
잊혀질까요? 자, 오늘 첫 곡 박기영 씨 새 앨범 중에 그대 때문에였습니다. 이 노래 참 좋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그 월드스타 B와 월드스타라고 자꾸 얘기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순진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디오니까요. 푸른밤이니까. 자, 광고 듣고 푸른밤과 만나다 B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인 저도 참 묻고 싶은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춤은 언제부터 잘 췄는지, 뭘 먹고 그렇게 몸이 좋은지, 여자들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눈웃음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죠?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만든 남자. 야,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는 건데 나도. 자, 푸른밤과 만나다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진 분입니다. 비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런 이렇게 되네요. 제가 DJ도 네. 하고 이렇게. 네. 네. 저는 형 DJ 하시는지 네. 와서 알았어요. 원래 심야라. 네. 잘 안 들어. 뭘 잘 안 들어? 아, 진짜예요. 전 아니 근데 저는 원래 네. 저도 계속 옛날에는 라디오를 잘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저는 시험 공부할 때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했던 것도 모니터가 잘 안 돼. 네, 네. 모니터도 못 그렇죠. 바쁘죠.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라디오 얘기하는데 예. 이게 그냥 우리 지훈 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네. 예. 이제는 일이 네. 커졌어. 네. 그래서 돌이키기는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월드스타가 돼줘야 네. 또 후배들도 네. 또 어떤 그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네. 아, 근데 해보려고 하는데 네. 노력을 해봐도 계속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이제 조금만, 한 1, 2년만 더 하면 뭔가 결과물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하고 되게 궁금하긴 해요. 미국에서의 공연이나 어떤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막 진짜 세계적인 뭐 공연 기획자와 막. 근데 그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아시아에 대해서 신비감이 많아요. 그래서 되려? 저도 오히려 그 깜짝 놀랬던 그런 소식들을 올 초에 많이 겪긴 했지만 네. 가서 느낀 경우에는 그 뭐 브룩하이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제작자잖아요. 네. 근데도 자기 자신한테 있어서만큼은 아, 난 아시아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아시아의 음악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리고 요즘에 음악의 중심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장 음악의 중심에 아시아에서? 서 있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다, 널리 알려져 있다 얘기하니까 아 그럼 나중에 한국에 가면 많은 것들을 소개해 달라 이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고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공연을 이제 예. 세계 투어를 할 것이고. 예예. 예. 그럼 미국에서도 앨범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내년쯤. 네, 드디어. 그럼 영어로 부르나요? 아니면? 그럼 영어로 당연히 해야죠. 오, 네. 이야.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남의 나라의 이런 외국의 언어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계속 영어 선생님과 같이 다니는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 쓰는데도 이게 계속 글씨를 쓰면서 막 단어를 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조차 조금, 그러니까,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핑계 아니에요. 근데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조금씩 약간씩 들리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증조고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안으로는 굉장히 좋은 언어 실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사실은 중요한 건 예. 저는 제 생각엔 중요한 건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흉내나 네. 지 발음 막 흉내 잘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튼튼한 영어라면 네. 그게 되게 멋있어요. 왜 히딩크 영어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I'm still hungry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네, 거기서 막 네. 고급스러운 거 발음 없고, 막 오고 네, 말이 딱 엑기스만 해주면 외국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중요시 안 하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네.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발음을 아 잘 굴려야 뭔가 얘네들이 아 무시를 안 하겠다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더 무시를 하고 그렇죠 그게 더 매력일 수 있다니까 대략 거꾸로 제대로 하는 게 발음을 그냥 또박또박 예. 다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되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걸 느꼈습니다 자, 하여튼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이완길 작가나 뭐 성시경이나 뭐 우리 김정환 PD나 비 중에서 누가 해낼 것이냐면 아마 비가 해낼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언어든 뭐 뭐든지 다 잘 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타이틀곡을 안 들을 수 없죠. 예. 네. I'm coming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왔다. 예. I'm coming 듣겠습니다. 예. Yo, it's JYP again. You ready, Rain? Yeah, I'm ready. Yeah, let's give them what they want. One, two, one, two, three. Here we go. 자, I'm coming 들었습니다. 아. 예. 외국 노래예요. 네, 이건 거의 뭐 멜로디가 없는. 야, 저는 지금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이거 있는데. 너무 완전 그루브예요. 예. 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잘 다양해져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네. 아,
춤출 때 안 아파요, 몸? 춤출 때요? 예. 네. 좀 심한 틀기 같은 걸 하면, 뭐, 저야 춤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들은 얘기는 좀 있어서. 무릎이 이제 그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 춤 스타일이 거의 이제, 이 위에서만 열심히 놀았다면, 이번엔 좀 이 땅 밑에서 좀 많이. 다리도. 예, 노는 걸 했어요. 예. 네. 그죠? 이제 무릎 문워커인데, 그게 이제 땅바닥이 이제 깨끗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잘 미끄러지는데, 네. 그게 안 미끄러져서 탁 걸리는 때는 이제 왜 이렇게 무릎에 화상 입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몇 번 또 있고 해서 지금 이제는 굳은살이 그냥. 여기 굳은살이 베겼어요. 근데 그게 굳은살이 나중에 한번 벗겨지는 때가 있는데 한번 툭 걸려서 벗겨지면, 아, 진짜 그 고통이 말도 네.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많이 알았었어요. 이번 걸 하면서. 자, 그렇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무대 멋있게 보이려면. 예. 예. 자, 뭐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골랐으면 해보려는데. 네. 아, 그 보아 씨랑 나오는 카드 광고도 멋졌고요. 네. 저는 그 지오 그거 장동건 씨랑 둘이 형 뭐 어쩌고 하면서 옷 벗었다 입고 막 이거. 네. 근데 욕심 나는 광고 같은 것도 있나요? 하고 싶다거나 뭐. 사실 뭐 광고는 다 좋죠. 그렇죠. 뭐 고마운 거니까요. 그럼요, 감사하죠. 네, 솔직한 비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네,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어떻게 감자탕이라 들어오면 하겠는데. 수제비를 넣어드리거든요. 네. 네. 아 맞다. 저번에는 예. 되게 그 스타일링 하는 것까지 한다는 게 되게 이슈가 됐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다 스타일링을 했어요. 아 예. 예. 디자인도 예 이번에 디자인이랑 옷 의상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별 마크 밀리터리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적으로 밀리터리랑 이제 블랙이 굉장히 유행을 또 한대요. 작년이랑 똑같이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소리 듣고. 아, 요거다 해서 밀리터리를 입어보고, 그래서 일부러 블랙의 선글라스를 써봤고요. 오, 야, 그거 봤어요? 선글라스 끼고 서 있는 거? 야.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머리는 예전에 제가 항상 막 꼬불꼬불, 못생긴 얼굴을 좀 이 머리로 에이. 좀 커버를 했었는데. 예. 너무 겸손하다. 요번에는 아예 메이크업도 그냥 거의 안 해요. 그냥 맨 얼굴로. 그래서 일부러 수염도 좀 기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수염도 듬성듬성 나서 티도 안 나요. 나도 그렇잖아. 네. 그래서, 네. 야, 요즘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한 번은, 야, 수염이 왜 이렇게 안 날까 해서, 야, 여기다 무슨, 왜, 에보니. 머리 나는 거나, 에이, 발모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거라도 발라볼까 했던 에이.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티도 안 나고. 윤종신 씨요, 빈티지 룩 한다고. 안 되는 거야, 수염 자리 때문에. 그래서 눈썹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다가 걸려갖고. 정선희 씨한테 걸린 거예요. 예. 소문 내갖고 막 진짜 그러니까 없어 보인다고. 가까이서 보면 예. 확 티나요. 그 그렇죠. 제일 없어 보이는 건데.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나는 사람들은 예. 수염 빡 있는 사람 되게 부러워. 예. 확실히 부러워. 그렇죠. 아 그럼 이번에도 디자인을 직접 다 한 거라고. 네 이번에도 직접 디자인을 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비는 나중에 자기 브랜드 런칭해도 되게 잘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 저도 런칭하고 싶은 욕심 굉장히 많은데요. 예. 지금 막 연기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연습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되게 그렇죠. 벅차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예 시장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예 네.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요. 예, 예. 예 그것도 재주예요 진짜.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 앨범 자랑을 할까요 아니면 예 네 앨범 얘기 조금 하죠.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맨날 나오면 이렇게 앨범 홍보하고 이거 참 네. 야, 여러분 비 앨범 좀 네, 안 할게요. 네, 앨범 예 네, 앨범 나왔습니다. 네 I'm 네. Coming이고요. 네, 오늘 새곡 뭐... 들을 거고요. 네 하여튼 대박이에요. 월드스타 팬이면 아 그 이거 형 이건 해줘야 돼요. 뭐 영화 예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저 12월 달에 영화 찍은 거 나오는데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과 네 저 제발 아 제발이래 이거 괜찮은 영화예요. 네.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들 12월에 개봉합니다. 대충의 줄거리 이렇게 영화 홍보하듯이 대충의 줄거리는 이제 제가 안티소셜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제가 왕따를 시켜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정신 이상자인데, 네.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병원에 자기가 스스로 아 내가 병이 왔구나 했을 때 다시 입원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입원한 곳에서 새로운 짝을 만나게 되죠.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사이보그라고 착각하는 소녀를 만나는데 그 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래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고 해서 그 여자를 제가 짝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에 그 여자는 이제 저로 인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동화 같은 그동안에 박찬욱 감독님이 했었던 영화는 완전히 확연히 틀린 그런 멜로 겸 호러 겸 하여튼 수많은 것이 뜻이 좀 내포되어 있어요. 네. 임수정 씨는 어떻던가요? 예, 임수정 씨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호흡이 되게 잘 맞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연기 연습을 따로 한 적은 없는 거죠? 예. 근데 돈 아까워서. 그게 잘 되나요? 집중이? 저는 어렸을 때 연기가 진짜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때도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지만 저는 연기를 무엇보다도 근데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것은 자기가 남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이 그렇죠. 나를 어떻게 볼까 과연. 뭐 우리도 무대에 섰을 때 야, 씨, 나를 노래 잘한다고 해서 평가를 해줄까 막 이렇게 떨고 막 이러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때가 제일 안 좋죠. 근데 아이, 몰라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들어주세요 이러고 그냥 쫙 부르면 그때가 제일 좋아. 막 인정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짝 자뻑이 있던가 약간 미쳐야 그쵸. 돼. 연기를 잘하려면.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네. 그거를 좀 못 찾겠더라고 잘. 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무대에 올라가거나 카메라가 딱 이제 큐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최고라고 믿어야지. 그렇게 안 믿으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정이 나와요. 비는. 네. 이렇게 퍼포먼스 할 때 얼굴에 자신감이. 왜 저는 춤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또. 네. 네. 그 댄스 얘기를 들었는데 표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네. 그 저는 사실은 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춤을 많이 안 춰도 얼굴에 안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마다 세 가지를 정해놓고 아 1절부터 여기까지는 이 표정, 2절부터 여기까지는 이 표정, 3절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클라이막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예 표정을 정해놔. 네. 아 여기서는 내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시종일관 계속하면 되겠고 마지막엔 이렇게 해서 엔딩을 맺어야겠다. 네. 정해놓으면 굳이 안무를 정말 안 보여줘도 제 얼굴로 그 노래의 느낌을 확 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형도 아시잖아요. 발라드 하실 때도 노래 하실 때도 딱 표정이 진짜 쓸쓸해 보이고 뭔가 감싸주고 싶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표정을 이렇게 가자라고 하진 못하거든요. 그냥 노래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네, 그게 되잖아요. 네. 근데 댄스 가수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막 춤을 추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그 감정이 인상 막 눈에서 막 불러올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연기도 잘하는 우리 정지훈 씨, 영화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요. 네, 많이 봐주십시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네, 내가 누웠던 침대라는 곡인데요. 발라드죠. 예, 이거는 R&B 발라드. 이거는 가사 내용이 굉장히 좀 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내가 누웠던 침대라는 것은 그 여자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내가 누워 있었는데 이제 나를 치워내고 딴 남자를 들였다라는 그런 뜻이 또 내포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헤어지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갔다 와서 과연 정지훈 씨는 비는 어떤 침대에 누웠었으면 도대체 침대에는 언제 누울 건지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었어 내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벌써 네 친구의 입을 통해서 모두 다 퍼졌어 네가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너무 놀라버렸어 나에게 주었던 똑같은 선물을 만들어줬어 똑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덧붙였어 이런 사랑은 처음이라면서 Baby 내가 누웠던 침대에 누워 내게 주었던 눈빛을 주며 사랑을 나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벌써 이렇게 날 잊어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한 건 맞아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도
사람 손잡고 마치 처음 가본 사람처럼 설레이는 척하며 모든 게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인데 그 사람과 다시 한 면 다 지워질 텐데 우리 추억들을 왜 지우는데 왜 왜 내가 누웠던 침대에 누웠던 내게 주었던 눈빛을 주며 사랑을 나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벌써 이렇게 날 잊어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no. 사랑하기는 no. 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탔던 차 내가 앉던 의자 내가 서 있던 자리 그 사람이 있어 사랑한다고 말하던 입술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맞추고 자, 2부 함께 합니다. 아, 지금 제가 CD를 듣고, 들고 있는데요. 네. 독특하게 나왔네요. 네. 비가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날개가 달려있고요. 예. 앨범 사신 분들은 특히 왜 날개를 달았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약간의 그런 것이 담겨있어요. 이번에는 4집은 좀 제가 감히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희망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약간의 이런 암울한 시기에 뭔가 전쟁, 네. 이런 것들을 좀 내포를 해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좀 소장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CD를 사면, 네. 그러니까 뭐,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뜻들이, 좋은 뜻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14곡이 들어있고요. 예, 사진도 굉장히 볼만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음반 살 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죠. 아마 한 1, 2년이에요. 저는 요번 년도까지라고 봐요. 네. 네. 하여튼,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아, 이건 뭐 그냥 적절히 얘기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예. 뭐, 물어보곤 싶어서. 도대체,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설렐 수 있는. 저는 이제 25인데요. 있죠. 아, 짬은 있어요? 짬은 많은데 네. 이제 그렇더라고. 이게 누구를 만나야지 해서 기회가 닿아서 그 사람을 만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막 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자니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또 이런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인정을 해주고 뭔가 아 너무 예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만나면 막 가십 뭔가 욕을 하게 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은 것도 싫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고 있죠. 근데 혹시 진짜 마음이 끌리면 이렇게 나의 만납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비 정도면? 저는 솔직히 만약 그렇게 되면 딱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정말 예전 같은 시대야. 뭐 저 이럽니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뭐 오든 전화 안 오고, 그렇죠. 비 오빠 안녕.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네. 만나죠. 자, 어떻게 강인한 쪽을 원하시면 우리 비 쪽을 많이 선택해 주시고요. 네. 물렁물렁한 쪽을 원하시면. 이쪽도 많이 힘듭니다. 네. 나이는 제가 3살 더 많거든요. 네. 밤이 외로우시군요, 형도. 저는 제가 거의 이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제.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노하우를 좀 쌓은 게, 가장 좋은 건 컴퓨터 게임이에요. 진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네. 내 자신이 너무 싫잖아. 아, 사실 눈 아프긴 하는데. 이 사람 지금 인터뷰, 모든 아니, 인터뷰에다가 지금 두 시간씩 자고 연습하고 있다고 공연 그래놓고. 아니. 그 가끔씩 이제 댄서들이랑 연습이 일찍 딱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합이 잘 맞았을 때. 저는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각도가 하나 딱 틀려지면 그날은 못 가요. 근데 한 번 했을 때 딱 각도가 딱 맞았다. 그럼 그때는 회식하는 날이거든요. 아. 제가 쏘든지 막 그러니까 또. 뭐 고기도 먹고 막 저희는 놀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쪽 팀 몇 명 알죠. 재용 씨랑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파영 씨랑 뭐 이런 바도 가고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노는데 이제는 다들 그 왜 스타 응이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네, 그걸 이제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죠.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비도. 네. 그러지 말고 비는 아예 해외 진출을 완전 해갖고 네. 아예 스칼렛 요한슨 이런 걸로 가. 안돼 힘들어. 나는 아니야. 나는, 네가 해줘야 돼. 아니야. 누가 하겠니? 우리나라에 누가 하겠어? 저는 한국 아니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 사람으로 일단 아니, 힘들어요 아직. 형. 제시카 알바 이런 쪽으로 좀 조금만 기다려. 형 한 2년만 기다려보세요.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제가 뭐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 타임지 선정된 건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는 진짜 의외였고요. 네, 어떻게 그냥 진행 알아서 또 잘. 네, 그게 이제 이 각국의 나라 이 타임 매거진들을 아 서베이를 하는구나. 네,를 추천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서치를 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 100인을 뽑고 영향력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을 뽑는데. 네. 그 이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이제 중화권 나라들과 네. 미국의 이제 중화권 나라의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를 뭐 하나 뽑는데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뽑다가 그 작년에는 장지희가 먹었어요. 네. 배우로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는 제가 갔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장관이나 여러 장관들이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보니까 굉장히 신선했고 네. 이 미국 안에 있는 그 이제 아티스트들 뭐 제니퍼 로페즈나 퍼프 데디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가까이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비가 해줘야 된다니까 네. 제이로를 봤다는 거죠. 야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나는 사실 제일로는 뭐가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 역시 왜 인기가 있는지 아, 알 것 같아요. 네. 엉덩이를 잘 보셨나요? 보험 들었다는 엉덩이는. 그 몸매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선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예술가 같은 면이 있었어요. 어. 굉장히 매너도 좋고 그렇군요. 정말 상냥하고 예의도 바르고 전 이렇게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다 하여튼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었죠.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열심히 해서 네. 그런 거 친해지면 또 이렇게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사적으로 말고 일적으로라도 얼마나 네, 좋은 네. 기회예요. 네.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항상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건 처음 시도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죠. 뭐 어딜 처음 가고 어딜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점. 해봐야죠. 예. 자, 뭐 그것도 없습니다만 시간이 참 아쉽네요. 네.
비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자분이 있는지. 저요? 네. 저 있었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언제? 제가 진짜 가슴 설레이고, 제가 진짜, 아, 정신을 잃을 뻔한 적은 고등학교 때. 어,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네, 제가 고2였을 때, 네. 고3, 이 연상. 누나야? 아. 네.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갔어요. 야, 그 누나는 지금. 진짜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날이었고, 정말, 아, 뭐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근데 뭐. 그렇죠. 뭐 그 네.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똑같죠. 뭐. 제가 궁금한 건 비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냥 평상시의 네. 비의 하루 일과. 뭐, 예,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연습과 함께 네. 보통 무엇을 하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해서 힘든다고 하기도 참 이제 부끄러운 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은 그날 정해진 스케줄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스케줄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후반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후시 그렇죠. 녹음도 해야 네. 되고, 거기다가 이제 노래 사실은 가수분들이 제일 조금 힘들어하는 게 노래가 굉장히 곡이 많잖아요. 우리는 진짜 머릿속 안에 막 80곡, 90곡이나 되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그렇죠. 이제 외워놔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목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막 진짜 아 이러면서 목 푸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면서 계속 좀, 네, 계속 목을 좀 풀거든요. 그건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네. 저녁에 와서 뭐 이제 매니저분들이 이제 짜놓은 스케줄에 움직이다 보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이제 또 이제 월드 투어가 곧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레슨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조금 그럼 따로 이렇게 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그냥 하루 종일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저한테는 아무 연습도 해야 되고 아무 연습을 하니까 저절로 이게 뭐 유산소 운동이 되고 네. 그리고 팔굽혀펴기 자기 전에 네. 팔굽혀펴기랑 팔굽혀펴기 50번 네.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200번이 네. 그냥 헬스 그 왜 운동장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네. 훨씬 좋아요. 그렇죠. 저희는 보통 몸을 이렇게 200번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술이 최악의 적이죠. 자, 뭐 네. 광고 들을까요? 네. 아, 예, 예. 그렇죠. 네. 진짜 술을 먹으면 네. 뭐 만들어 놓은 근육이 다 풀어진대요. 네, 완전히 풀어져요. 네. 그거는 사실 이 소주 한 잔이 밥 반 공 제가 알기로는 밥 반 공기인가 한 공기랑 좀 비슷하대요. 그거는 진짜 예, 제가 라디오에서 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네.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비권성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절대 행복하면서 좋은 몸매는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길을 택했어요. 저는 몰랑몰랑하게 살래요. 네. 딱딱하고 네. 이 외복사근 이런 거 나오려면 네. 네, 단백질 먹고 술 네.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술 좋아해요. 저는 야야 좀 맞춰줘. 술은 얼마나 먹나요? 저 사실은 소주 반 병 정도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한 병 반 정도 먹었거든요. 네. 폭탄주는 좀 먹지 않아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폭탄주라고? 그럼요. 아, 폭탄주는 서른 잔 정도 먹어요. 그게 신기하다니까. 제가 희석된 거 있죠. 왜 섞어 먹는 거. 그런 걸 강해. 진짜 정말 강해요. 야, 그럼 소맥을 가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 월드스타에겐 좀 어울리진 않는다. 네. 자, 비랑도 술 한 잔 먹고 싶은데 바쁘니. 네. 아니 저는 이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 못 쌓았던 대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명감을 띠고. 이번 우리나라 활동할 때 뭐 예. 한두 번 먹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못 찾아뵙던 형님들, 누님들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좀 많이 전화 드리고. 일단 누님들 만난 다음에 같이 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자, 제가 이번 앨범에서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네, With You라는 곡 한 곡 더 예. 들어야겠습니다. 자. 곡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네, 이 With You라는 곡도 또 헤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빠른 비트는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흥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겨울을 겨냥하고 만든 곡인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뭐, 스키장이나 아니면 이럴 때 신나게 타시라고 이런 음악 만들어봤는데 어떨진 잘 모르겠고요. 그 네. 스키장 광고는 끝났죠? 끝났죠. 네. 네. 뜬금없이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얼마 전 겨울에 갔는데 막 타다가 자네가 웃고 있더라고. 네. 자, 노래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네.
2006 I rent I bet Oh yeah Baby Whoa Come on 네가 떠나고 나면 난 길을 잃었었어 I was lost without you 나 자신을 추스려 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았어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지만 너만 기다렸어 제대로 팝이에요. 네. 네. 고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B의 새 앨범 중에 With You라는 노래였어요. 예.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과 우리 작가의 사적인 질문을 하느라고. 예. 그래도 대리만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행복한가요, B는? 저요? 네. 전 굉장히 행복하죠. 저는, 제 꿈이, 네. 제 목표와 최종 목표가, 그 가요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원래? 예. 네. 근데 1등 하고 나니까, 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상까지 한번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니까, 2004년도에, 네. 한번, 이렇게, 그런 상을 이렇게 타게 됐었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시아 각국의 투어를 다니다 보니 또 어떻게 드라마가 그렇죠. 많은 곳에서 또 잘 되고 그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너무 그러니까 그 홍콩이나 이런 약간 이런 중화권 나라에서들도 네.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만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가 또 가수일지 몰랐다.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연속된 운은 실력이에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네. 저는 항상 주위에서 야 뭐 비 어쩌고 잘 되고 막 그러면, 네.
모든 제 주위의 사람들 대부분은 배 아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걔는 잘 돼야 돼. 열심히 하고, 네. 진짜 노력하고, 네. 자기가 꿈이 뭔지 알고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네. 걔는 잘 돼도 돼라고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 근데 그만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가 20대 때 제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좀 제 자신이랑 같이 지금 싸워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저도 막 진짜 놀고 싶고 막 나가서 막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그렇죠. 저녁에 막 어디 산이나 강으로 들로 막 가가지고 막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막 저 이런저런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아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고 네. 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니 그냥 대리 만족으로 무대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이런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대신 이제 채워야죠. 네. 그래도 그런 거 네. 두 달에 한 번 뭐 날 잡아서 그날은 비와 무조건 이렇게 그런 거 한번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네. 자, 비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대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조금 끼도 있고 잘 났기도 했고 운도 좋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와, 비는 도대체 어느 생성에서 온 거야가 아니라 네. 전 처음부터 봤는데요. 이 친구는 맨날 똑같았어요. 이렇게 네. 진짜 똑같이 열심히 하고 해서 너무 잘 돼서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월드스타가 돼서 네. 스칼렛 요한슨 부탁드립니다. 제시카 알바 도전해. 저는 둘 사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팩트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줄 것 같아. 되게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꼭 그게 이렇게 뭐 미국 진출하는 게 꼭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 오해하지 않을 거야. 진출했는데 네. 걔네가 다 걸 거야. 근데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뭐 없다 그러면 뭐.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네. 자, 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푸른밤 비와 함께했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그렇죠? 네. 잘 될 거라고 믿고 푸른밤 나와준 거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2부 마지막 곡은요. 바시아의 Third Time Lucky라는 노래 듣고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Cause I'm blessed in love.
성시경입니다. 자꾸자꾸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대의 하루를 안아주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열정이 자신들을 묶어주었다고 둘 다 믿고 있다. 그런 확신은 아름답다. 하지만 약간의 의심은 더 아름답다. 그들은 확신한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수만 번 서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묻고 싶다. 어느 회전문에서 얼굴을 마주쳤던 순간을, 군중 속에서 미안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던 소리를, 수화기 속에서 들리던 전화 잘못 꼬셨는데요 하는 무뚝뚝한 음성을. 나는 대답을 알고 있으나 그들은 정녕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연히 그토록 여러 해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음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만남이 운명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해 우연은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웃음을 참으며 훨씬 더 멀어지게도 만들었다. 비록 두 사람이 읽지는 못했으나 수많은 암시와 신호가 있었다. 아마도 3년 전 또는 바로 지난 화요일, 나뭇잎 하나가 한 사람의 어깨에서
또 한 사람의 어깨로 떨어지지 않았던가.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주었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유년 시절의 덤불 속으로 사라졌던 공일지도. 문손잡이와 초인종 위 한 사람이 방금 스쳐간 자리를 다른 사람이 스쳐가기도 했다. 맡겨놓은 여행가방이 나란히 서있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어쩌면 같은 꿈을 꾸다가 망각 속에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모든 시작은 결국 다만 계속일 뿐이다. 비슬라바 심보르스카의 시 첫눈에 반한 사랑으로 사랑을 읽다. 세렌디피티 OST 중에서 우드의 Never a Day 들으셨습니다. 저도 Never a Day 이렇게 해드릴까요? 배철수 선배님 방송을 들으면서 사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라디오는 이렇게 한번 훅 지나가면 뭐지? 그러니까
레니 크라비츠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야, 이 소개하는 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아, Never a Day 였어요. 작가 이름 참 쉽지 않죠? 비슬라바 심보르스카. 90년대 노벨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이 폴란드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당대 훌륭한 시인들은 뭐 원래는 혁명시로 유명해졌든 원래는 난해한 시로 유명하든 어쨌든 이렇게 한 편씩은 꼭 좋은 연애시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랑 시라는 건 이제 사랑에 대한 시가 참 많죠. 기본이니까. 자, 정형준님 추천이었습니다. 비슬라바 심보르스카의 첫눈에 반한 사랑으로 사랑을 읽다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238님 지금 소파에 엎어져 누워서 푸른밤 크게 틀어놓고는 맛있는 피자 갈릭 소스 발라서 찍어 먹고 있어요. 하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이제 배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참 두려운 음식을 드시네요. 낮에 먹을 때도 참 부담되는 음식이에요. 피자는 갈릭 소스 좋죠. 3306님 오빠 노래하실 때 보니까 주먹을 살포시 쥐시던데 그러면 노래가 더 잘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몸은 그냥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온 촉각을 노래에다 집중을 시키면 나머지 몸이 이렇게 그냥 지멋대로 굳어요. 보기 안 좋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3585님 우연히 영화배우 배두나 언니 홈피에 놀러갔는데 홈피에 오빠 노래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신곡은 물론 두 사람도 있었어요. 야, 기분 좋으시겠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배두나씨가 저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실은 제가 데뷔한지 한 1-2년이 됐자마자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그 화보 촬영 한번 같이 한 적 있어요. 제자는 되게 설렌 거였죠. 야, 이 여자가 날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로 수고하셨습니다요. 네. 그냥 팬으로서 좋아하는 노래만 인간으로는 제가 매력이 없나봐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접었습니다. 배두나씨 그래도 음악 계속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괴물 대박난 거 축하드리고요.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참 많아주세요. 네. 5889님 저 생일 선물로 족발 받았어요. 야, 좋은데요. 그쵸? 쓸데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2182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매사 날카롭고 신경질적이 되네요. 요즘 제 최대 짜증 원인은 독서실 아저씨의 빗자루 긁는 소리. 공부 못하겠어요. 핑계입니다. 좀만 참으세요. 6683님, 이번 주 이주길놈의 연애. 이주견 합치려다가. 이주길 연애 이렇게 되니까 좀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이주견. 예. 당장 남친에게 직업 바꾸라고 전화했습니다. 제 남친 미술 강사거든요. 그렇게 의심하고자 시작하면 또 끝도 없죠.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하셨죠? 이거 진지하게 다큐멘터리로 그만두라 그러면 헤어집니다. 잘못하면. 각자의 커리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979님. 아, 여고 다니면서 남자 구경을 못하니까 이제는 택배 아저씨만 봐도 가슴이 이게 누가 하던 거죠? 가슴이 네? 아 김지 씨가 했었었죠. 가슴이 없어요. 이런 거. 우리도 히트 유행어가 있구나. 그렇군요. 되게 왜 귀엽고 왜 미인이시잖아요. 0840님 아랫집에서 제사 지냈다고 맛난 음식들 가져왔어요. 이 아파트 산지도 18해.
이제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야, 제사 음식을 나눠줘 동네 사람들끼리. 좋네요. 1758님, 오빠 지금 다니엘 헤니가 절 쳐다보고 있어요. 제 방에서요. 다니엘 헤니 달력 생겼거든요. 히히 신나. 다니엘 런던 스타일.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정성민님 신청곡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듣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일동 주공아파트 사시는 잠실일동 주공아파트는 재개발했나요? 아, 그쪽 일동이 아니구나. 저희 예전에 할머니가 거기 390몇 동인가 하여튼 거기 살았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조교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에 글 써보네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선뜩선뜩 불어오지만 밤엔 때 아닌 모기가 와글거리는 요즘 저는 졸작의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서핵과 김조규입니다. 요즘 졸작 마감 기간이에요. 졸작이 아니라도 저희 전공실 건물 항상 불을 환히 켜놓고는 있지만 요즘 애들 꼴이 꼴이 아닙니다. 한 사람당 세 작품이나 해야 돼서인지 왜? 졸작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점점 피골이 상접해서 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란 생각에 뭐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란 말로 위로는 하지만 그래도 당장 다들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리들 나를 세니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뭐 딱히 조교라고 도움이 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격려한답시고 간간이 가서 말장난도 좀 해주고 웃겨주기도 하고 그러곤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만 견디면 교수님의 피말리는 심사도 끝이 나고
그들의 결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겠죠. 원광대학교 서예전공 4학년 모두 끝까지 최선 다하길. 김조교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해요. 신청곡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디제이님의 거리에서로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지금 약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로 틀어드리죠. 그 졸업할 땐 다 이렇게 힘들죠. 네. 서예 전공이면 작품이라 하면 글씨를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작품이면 세 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잘 쓰려면 될 때까지 쓰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근데 일필휘지라고 맞나요? 한 번에 쏴 그 기운이 느껴지면서 그 속도가 있어야지 그냥 덧칠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겠네요. 야, 원광대학교면 되게 막 이런 서해 이런 쪽은 되게 알아주는 데 아닌가요? 예, 네, 예. 네. 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조교. 이제 곧 교수님이 되시는 거네요. 네. 열심히 하시고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삼동에서 우희경님. 오빠, 오빠는 가장 최근에 그네를 타신 게 언제세요? 추석 때 앉아 계셨던 거 말고. 제 아파트 앞 놀이터에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대신 폭신한 바닥이 깔려있고요. 오, 제가 그 놀이터에서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 어제는 문득 운동을 마치고 들어가려는데 그네가 눈에 띄더라고요. 순간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에 곧 다가가서 그네에 앉았습니다. 근처에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큰 처녀가 그네를 타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그네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빨라질수록 뭐랄까 요 며칠 꽉 막혀있던 마음이 확 풀린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때마침 제대로 나왔네. 오빠 방송 녹음한 걸 듣고 있었는데 SS에 달리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네 타다 떨어지겠는데. 흥분시키는 노랜데. 순간 그네 타는 와중에 어찌나 울컥하던지 요 며칠 체력이 급 떨어져서 공부하기도 벅차고 임용고시까지 50일도 안 남았는데 갈수록 제 허점만 보여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네에게 위로를 받았네요. 오빠도 답답할 때는 밤에 그네를 타보세요. 의외로 답답했던 속이 확 뚫린답니다. 물론 다리가 땅에 닿아 다리를 쭉 펴고 타야 돼서 허벅지가 좀 땡기지만요. 꼭 타보세요. 희경씨 생각해보세요. 제가 발라드 가수가 안 그래도 외롭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팬이 지나가다가 놀이터를 봤는데 혼자 귀에다가 SS 달리기를 꽂고 와! 야! 이러면서 그날 타고 혼자서 더 웃기는 건 그걸 다 타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집에 가요. 차라리 타다가 확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허허허 웃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고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탄 다음에 집에 조용히 들어가는 그런. 자, 그게 그네든 지네든 하여튼 위로를 얻었다면 좋은 겁니다. 그쵸? 자, 김미연님 신청곡 듣겠습니다. 블루 노래인데 엘튼 조언이 피처링을 해준 건 거죠. 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듣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유진홍님. 저희는 억새 누나들, 일명 억누라고 불리는 부산의 피대 디자인과 학생들입니다. 갑자기 우차사에 그게 생각나죠. 누나잖아. 누나 누나예. 니가 남보야 홍금보야 이거. 사실 미술대학의 디자인과 하면 우리 여하구들의 비율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후배들을 향한 여자 선배들의 사랑은 참 어머니의 그것과 비교해도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랍니다. 지난 2004년 푸릇푸릇한 새내기들이 푸릇푸릇 너무 무섭네요. 들어온 바로 그 해 오빠는 없지만 누나는 있다라는 모토로 우리 누나들이 결성한 패밀리입니다. 하지만 패밀리 이름이 억센 누나들이다 보니까 후배들 사이에선 제가 정말 억센 줄 알고 많이들 두려워하는데요. 다만 상냥하고 친절하게 후배들에게 술 좀 먹이고 만약 안 먹으면 아주 살짝 목청을 살짝 높여줄 뿐이지 절대 험하거나 무서운 누나들이 아니랍니다. 다만 후배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 살짝 삐뚤어졌다고나 할까요? 저희가 억새 누나로 활동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우리 억누들이 외국으로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있지만 학교를 지키고 있는 멤버 3명은 여전히 억누를 지켜가고 있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억누들을 위해 신청곡 3곡 부탁합니다. 억누 되게 억세네요. 부산 쪽이면 또 억누 이럴 거 아니에요. 억누. 네, 억누 안 그러고 억누. 네. 억센 누나들. 소문난 칠공주 OST 중 원 서머 나잇, 윤건의 갈색머리, MC 더 맥스의 아쉬워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이어드립니다. 생각하며 이 노래를
것만 날 기억은 지워요. Once I'm a dream 없던 일처럼 애써만 날 원하고 원해도 묻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도 아쉬워서 그만 가지고
자, 노래 세 곡 순서가 잘못 나왔습니다. 네. 아, 원서 마나잇이 중간에 나갔네요. 그죠? 윤관의 갈색머리부터, 키스 피아노와 스펀지가 함께한 원서 마나잇, MC 더 맥스의 아쉬워서까지 들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호동에서 백희정님. 새똥 맞다. 아침 대바람부터 새 응아 맞고, 뭐 다행히 머리가 아니라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침에 집에 나와 이어폰을 끼려고 하는데 뭔가 팔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뭐가 떨어졌나 싶었죠. 바닥을 봐도 아무것도 없길래 뭐지 하면서 팔을 보는데 허거덩 새똥께서 가지런히 퍼져계셨던 거죠. 빨아놓고 처음 입은 옷인데 혼자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와서 다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액땜한 거라 치자고 혼자 위로하면서. 이러기도 참 힘든데요, 그죠? 제가 계속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갖고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할아버지께서 혹시 축구 경기에서 주심을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액땜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퉁!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마에 안 맞았으니까 다행인 거죠. 새똥은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덩어리만도 아니고 물만도 아니고 참 국수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잃을 분위기가 아닌데 새응 얘기해놓군.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크랙 데이빗이 난리를 쳤을 때 스팅의 그 힘 빼고 부르는 한마디가 그 동안의 애드립을 거의 좀 약간 무한하게 만들어버리는. 크랙 데이빗과 스팅이 함께한 Rise and Fall 듣겠습니다.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the rise and fall.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Yeah.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the rise and fall. I always said that I was gonna make it, and I was playing for everyone to see. This game I'm in don't take no prisoners, just casualties. I know that everything is gonna change, even the friends I knew before me go. But this dream is the life I've been searching for. Started believing that I was the greatest, my life was never gonna be the same. Cause with the money came a different status, that's when things change. Now I'm too concerned with all the things I own, blinded by all the pretty girls I see. I'm beginning to lose my integrity.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Yeah.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fall. I never used to be a troublemaker, now I don't even wanna please the fans. No autographs, no interviews.
dreaming of these no pictures, endless demands. Gave in the vices that were clearly wrong, the types that seem to make me feel so right. But some things you may find can take over your life. Burn all my bridges, now I've run out of places, and there's nowhere left for me to turn. Been caught in compromising situations I should have learned from all those times I didn't walk away when I knew that it was best to go. Is it too late to show you the shape of my sometimes heart?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yeah, over, yeah. And it seems as though the ride is on. The ride is on. Soon you start,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it's what they call. Let me have just one more chance. I'm not the man I used to be. Used to be.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I could go through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Don't know what I was missing or why I ain't listen. When I told myself that was it, now here I go, hurt again. Cause of my curiosity, now that it's over, what else could it be? He decides to cheat. I made a promise, never to settle, why didn't I keep it? Cause I hated the heartbreak, crying and cheating, and fooling around. But I'm not missing you. I feel that I may not ever find the right one for me. Did I leave him? Is he right in front of my face? Oh, will my true love ever be? Why would I go on a search again when I know what the end will be? What good is love when it keeps on hurting me? I made a promise, never to settle, why didn't I keep it? Cause I hated the heartbreak, crying and cheating, and fooling around. But I'm not missing. I'm not going through the motions, waiting and I'm hoping you call me. I'm not missing you. You might have had me open, but I must be going because I got life to do. I know I'm usually hanging out. I used to hate to see you go. But this time is different. I don't even feel the distance. I'm not missing you. I'm not going through the motions.
자, 노래 한 곡 더 이었어요. 스테이시 요리코의 I'm Not Missing You 라는 노래였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우리 FM4U에 인터뷰도 많이 했죠. FM4U뿐만이 아니구나. 별밤에도 나오고 전 인사했습니다. 네. 근데 웃기는 건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와가지고 헤어밴드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추하게 반바지 입고 왔는데 인사를 하려는 거예요. 인사했죠. 이 사람이 저를 되게 무섭게 쳐다보더라고요. 소개를 한국에 되게 유명한 가수라고 소개를 그 사람 통역이 했는데 물론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진 않았죠. 저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러진 않죠. 나이스 투 미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도 사실 뭐 라디오 온다고 약간 좀 안 꾸미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뭐 그냥 브라질 놀러 갔다가 시장에서 서로 만난 동양인과 서양인처럼 전혀 어떤 아티스트들이 아닌 모습으로 만났었는데 야 자켓 사진은 또 이쁘네요. 네. 역시 연애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참 좋아요. 네. 스테이시 오리코의 I'm Not Missing You까지 들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제가 더 틀어드릴 텐데요. 요즘 나윤권 군이 살을 잔뜩 빼서 한동안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단백질 가루를 사다가 물에 타먹는 거 있어요. 역시 공짜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건씨 앨범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물론 또 김영석씨가 프로듀서를 하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요. 곡도 좀 섭외도 해다주고 곡도 하나 써주고 그럴 생각인데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라는 생각을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윤건이가 불러놨던 옛날 노래를 이렇게 쫙 들으면서 운동할 때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포스트잇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뜨진 않았습니다만 딱 김영석 씨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쁜 미디움이고요. 아, 이 노래 감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면 이 노래 부른 거 보면 딱 완벽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테크닉을 예쁘게 잘 쓰지? 힘도 안 들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기대가 되는 유망주입니다. 나윤권의 포스트잇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 줄 겨를이 없죠.
추억이 잠 못 들도록 마음에 써내려가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015B와 허란씨가 함께한 성냥팔이 소녀로 정했습니다. 자, 일요일도 분밤합니다. 많이 오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자, 다른 여자 있는 그대에게
없이 너무 그대가